제가 부자들의 운동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 걸음에 찾아왔는데 어떤 운동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오늘 배워보신 운동은 제가 가르쳐드렸던 대기업 청소부이나 그리고 회장님들의 운동법을 가르쳐드릴 거겠습니다. 김창화 트레이너가 소개한 CEO들의 운동법 첫 번째, 개플레이즈 하프 스쿼트.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린 상태에서 백패스를 살짝 바깥쪽 15대에서 20 정도 벌린 상태에서 손은 기도하시 앞 시선 정면 보시고 힘을 살짝 빼듯이 가볍게 앉았다가 그대로 종아리 들어 올리면서 쭉 일어나시고 힘을 조여주시고 역시 빠르게 습득하는 닥터 지바고의 안방만인 유승호 두 손을 마주잡고 스쿼트를 앉는다 일어난가 동시에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린 뒤 다시 내린다. 이 동작은 엉덩이와 종아리를 동시에 자극시켜 근육을 강화시켜준다. 내려가면 턱없이 안쪽이랑 전체적으로 운동이 되면서 엉덩이까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반려근에 힘을 주니까 엉덩이가 확수인이 네, 되네요. 네네. 오. 허벅지는 물론 엉덩이에서 종아리까지 전체적으로 하체 근육을 단련시켜주는 운동이다. 시오들의 운동법 두 번째, 햄스트링 스트레치. 이번 운동은 허벅지 뒤쪽을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뒤쪽이 그 기능이 약해진 경우가 많은데 앉아만 있으신 분들은 네. 거의 기능을 올려주는 운동입니다. 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어깨 넓이 11자 상태에서 그리고 천천히 앉아주세요. 앉아준 상태에서 발목을 잡아주시고 이 발목 잡은 손을 놓치지 않고 힘을 하늘 위로 쭉 올려서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세요. 다시 앉았다가 일어서 그리고 주의점은 발바닥에 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무릎이 모이지 않게 계속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다. 그런데 CEO들이 유독 하체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허벅지 뒷근육인 햄스트링이 강화되면 심장질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영국 의학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가 가늘수록 심장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한다. 당뇨병이라든가 심혈관계질환, 심지어는 뇌질환까지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상체보다는 바로 하체 근육이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특히 하체 근육이 강해질수록 성인병을 예방하고 또한 노화로 인한 성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